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말 뉴스 8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남동에 위치한 성빈센트 청소년회가 지역사회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빈마을 자선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9월 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환경세미나 공연, 행운권 추천 등으로 성빈센트 청소년회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당자에게 들어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성빈센트 청소년회에서 소임하고 있는 블란다 수녀라고 합니다. 저희는 수원의 성빈센트 두볼 자비의 수녀회 소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저희 단체는 말 그대로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입니다. 아이들이 자원봉사 활동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비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또 수익금도 마련하고요. 또 그 수익금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도 찾아 나서는 그런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저희는 해마다 연탄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연탄 봉사에 쓸 연탄을 마련하고자 자선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춤도 추고 악기도 다루고 노래도 부르고 또 공연, 그러니까 인형극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자선 공연을 하면서 연탄봉사를 했었는데 그 연탄봉사를 하면서 친구들도 뭔가 많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든 면이 있긴 있었는데 그 연탄봉사가 끝나고 나니까 친구들도 뭔가 후련하는 마음과 뿌듯해하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연탄봉사가 재밌는 마음도 느꼈고 이렇게 후련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도우며 살아갈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고3이 돼서 6년 동안 했고 둘째 아이가 지금 4년 동안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막내는 그 뒤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빈센트 청소년회라고 해서 이제 봉사단체, 뭐 종교단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탄봉사나 어떤 농활봉사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싫어하기도 하는데 이게 가족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고 그 안에서 같이 땀 흘리고 일하고 점심도 먹고 같이 짓고 하면서 가족이 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많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우리 인사할까요? 체력 경례 봉사! 올해도 연탄봉사 기금 마련을 위해 청소년들이 준비한 빈마을 자선 공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생명의 전화에서 생명사랑 반길 걷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가 36.6명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생명사랑 밤길 걷기는 생명을 밝히는 걸음으로 대한민국 자살률의 심각성을 범국민적으로 알리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참가자 모집은 8월 27일까지이며 선착순 4,000명 모집입니다. 캠페인은 9월 9일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 생명의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가 후원금 전액이 자살 예방 사업에 사용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가족센터에서 9월달 1인 가구를 위한 가을 아침 전통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2인 1조로 즐기는 전통 다래 체험과 버섯 모양의 키링 만들기 체험 활동으로 모집 인원은 1인 가구 20명이며 접수는 8월 28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성북동 예향제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가족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1인 가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독립영화 신수원 감독전을 상영합니다. 레임보우부터 오마주 13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신수원 감독의 13년을 잇는 레인보우, 여자만세, 유리정원 등 12편의 작품을 상영하고 감독과 배우분이 함께하는 무대 인사와 GV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아리랑 시내센터 아리랑 인디웨이브에서 진행되며 상영료는 무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문화재단 아리랑 시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넷째 주 성문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